서 있다가 불타오르네 했거든요. 그 중간에 확인했었어요. 네, 오늘 저기 있는 아저씨랑 여기 있는 아저씨랑 저는 아닌데? 피땀 눈물 할 예정입니다. 아니요, 저기 있는 아저씨랑 더 중요한 걸 하시잖아요 오늘. 저랑요? 네, 호병 인트로 보이믹스님들 소년, 악마를 만나다 그 춤을 아마 같이 추게 될 것 같아요. 다는 아니고 이제 부분 같이 추게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와, 리허설 봤는데 힘들더라고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쬐끔 멋있는데요. 아, 정말요? 아, 좋아. 오늘 엄청난 걸 보여줄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 인트로를 지민이 노래와 믹스를 한 그런 뭔가 퍼포먼스를 또 준비했어요. 중요한 건 지민이가 저의 안무도 같이 춘다는 거죠. 어, 너무 발 최적다. 라이트 카페. 어, 호석이 자다 나왔어요. 신발 보세요. 아, 슬리퍼입니다. 호석이 이너웨어 입었어요. 자다 오십니다. 라이트 카페. 오늘 위해서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했죠. 하루에 버피트에서 100개씩. 네, 저녁 6시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네, 어제 먹었어요. 말짱 굴복이죠. 인트로에 제가 와이어를 달고 공중에 뜨는 그런 장면을 연출합니다. 뭐라고? 야, 너 눈이 이상해. 형은 이상해요. 진짜? 아, 아무튼 너 또 나 렌즈 똑같은 거 있잖아. 뭐 똑같은 거예요? 내가 더 파랗거든요? 너 파란색이야 오늘. 아니에요, 내가 먼저 컸거든요? 야, 아, 형, 아, 그래. 나 리허설 때부터 형은 색이랑 달라요. 아무튼 여러분 따라하지 좀 마. 지민이 형이 계속 형이 그렇게 좋냐? 아니요. 아무튼 고소공포증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건 딱히 별로 안 무서워하고요. 꽤 재밌더라고요. 허리가 생각보다 안 아팠어요. 안 아파서 그냥 이렇게 위에 딱 내달렸다가 무대 밑으로 이제 옷갈아입고 들어가면 막 그때부터 막 빨리 하다가 이제 피땀으로 시작하면 또 멋있는 척 해야 돼. 잠시 후 이거 잠시 후 공개됩니다. 채널 고정 포인트. 오, 씨. 유기야, 나는 느낌 이상해. 푸딩 같아. 저게 우리 진영한테 철이 없을까요? 누가 철 좀 지워주십시오. 얼마 안 합니다. 역시. 아, 오늘 진영 레드카페 들어올 때 장난 아니던데요? 형 미풍당당했지. 잘하고 올게요. 저는 그 정국이 첫 등장 보고 좀 와 했습니다. 어, 멋있다. 그 또 화면에 보니까 이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이런 하지 마. 멋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멋있어가지고 우리 역할 항상 그건 거예요. 자기 할 것만 되게 열심히 하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다들 즐겁게 그냥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털 나 보는데 야,
자, 한 번 더. 파이어. 아,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한번 더 하자.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달콤해서. 어, 비. 어, 형 세 개밖에 못 하는데 너 많이 한다. 야. 비. 야, 뭐야? 야, 그... 상 받았네. 온몸으로 상 받고 있어요 지금. 비 상 받았습니다. 금상입니다, 여러분. 봐봐. 아, 상처받은 소녀. 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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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3D야. 운동을 제가 아, 제가 원래 운동을 좀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오랜만에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잠시 포기를 했었는데 정구아 그 잠시 동안 몸 커지는 걸 뭐라고 그러지? 펌핑. 펌핑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맞출 것만 확실히 맞춰줘. 어 우리 항상 했던 것처럼 맞출 것만 딱 맞춰주고 그리고 진이 형 마지막에 마이크 줄 때 어. 지민이랑 불 꺼지면, 어, 불 꺼지면 항상 안 되면 하는 걸로. 너 이어서 때 잘했어. 내 딜은 뭐. 어. 자, 마무 항상 시간 쓰시고. 다, 막 이렇게 바운스로, 바운스로 뭔가 타야 될 것 같아. 다 같이. 뭔가 모여서 약간. 하, 한 번 더. 자, 봐봐. 여러분, 레전드로 만듭시다. 자, 16만만 레전드 갑시다.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운동할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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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마 남자 수영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올라 안 올라 그랬는데 아 오늘 진짜 기쁘네요. 이게 어떻게 이 수상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진짜 잘 올라 그랬는데 제가 이번 윙스 나오기 전에 앨범 나오기 전에 남준이랑 둘이서 진짜 펑펑 울면서 이야기했거든요. 데뷔 전에 우리 정말 지상식 보면서 우리 언제 데뷔하고 우리 언제 상관이냐고 12년도 12년도에 맨날 마마 같이 봤어요. 네. 집에서 근데 연습실에서 둘이서 연습 끝나고 그때 이야기하면서 이제 둘이 앨범 나온 날이야 지금 날 10월 12일 진짜 보고 올걸요. 근데 안 올라오고 되게 항상 참고 많이 보셨는데 아 오늘 좋은 날이니까 너무 고맙다 진짜 고맙다 진짜 야 고맙다 너무 고맙다 진짜 너무 사랑한다 진짜 진짜 너무 고맙다 고맙다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아나 진짜 해맑게 나왔거든요? 해맑게 나왔는데 아 나 남주에 먹는데 막 그게 너무 이상한 거야 이거 갔었는데 야 강화도 기아짱 올리고 강화도 기화짱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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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 그거 저희가 기화짱에 기원하면서 썼었어요. 그 기화짱이 기화짱이 있어. 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방탄소년단이 마마에서 인사가 많았고 올해 아티스트입니다. 올해 아티스트입니다. 올해 아티스트 2016년 진짜 기다. 올해 가수가 아니죠. 아, 윤경 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진짜. 아마 대상 받을 거라고. 윤경 오는 게 선을 가면서 안 보이던데. 원래는 최초 콘서트 할 때 온다고 했었는데 그때 못 들어온 거 지금 다 울었네요. 펑펑으로. 여기 펑펑으로 써요. 전 안 올 줄 알았는데 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남주에 보는데 그래서 막 너무 짜란 거야. 그래, 이거 눈물 여기 이렇게 범벅돼가지고. 아. 제가 받으면 안 올 줄 알았는데. 다 번져가지고 나 제가... 처음에 되게 웃으면서 나갔다고 그러니까 저도요 전 제가 울지 몰랐어요 이게 마마에 되게 약간 아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대상이잖아 아 이 대상은 진짜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합쳐져야 정말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아 진짜 진짜 그건 마마 우리가 그 좁은 17평짜리 거기서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마음을 보고서 야 언제 한번 나가면 돼? 수상소감으로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웃어가지고 진짜 말을 못했다 아까 수상이 야 근데 저도 기억나더라고 언제 한번 나가보냐 우리는 언제 한번 나가서 해보냐 근데 그런 말 좀 몰랐지 그러니까 마마에서 아 감사합니다 다 솔직히 진짜 다 저희 팬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상이라 생각하고 이 상 받은 만큼 내년에 더 좋은데 더 좋은 일만 항상 하는 멘트는 똑같네 하는 게 저희 역할이 좀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저희가 막는 세트 한 마디 시켜요 네 아니 일단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옆에 저희 옆에도 계속 같이 옆에 있으신다고 진짜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대상을 받았지만 또 많은 날들이 남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생각나요. 그 우리 화양연화 앨범을 냈을 때 항상 질문들이 지금이 화양연화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화양연화 우리가 활동할 때까지 화양연화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청에 멋있는 마요. 와 정말 저 우리 멤버도 우리 멤버들도 너무 열심히 해서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팬 여러분들이 너무나 변함없이 꾸준한 사랑을 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큰 상, 큰 추억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보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이것보다 더한 더 예쁜 추억, 좋은 추억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같이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멋지고 이쁘게 화면에 나오게 해주게 해주신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 스태프분들 비 한마디에 비 형이 이렇게 좋은 추억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이었고요. 이게 평생 갈 것 같아요. 이 기억이 지금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받을 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상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평생 남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저희들이 이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아미분들한테 이제 기대 꼭 부르면 맨날 계속 계속 건강 맨날 저 진짜 아직도 안 믿기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우리가 보여줄게요. 그래 우리 네. 건강 맨날 합시다. 건강 맨날 하고 행복 맨날 하고 우리가 보답하는 좋은 음악 좋은 무대 진짜 계속 보여주는 거가 우리 음악 아니에요. 맨날 하고 무대 맨날 하고 연습 맨날 하고 사랑 맨날 합시다. SNS 맨날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